성도 여러분, 弟兄姊妹们, 여러분들 중에 줄다리기라는 경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相信我们当中有很多人做过拔河这个游戏. 줄다리기는 영어로 tug of war라고 합니다. 拔河这个游戏呢，用英文来说叫 tug of war. 줄다리기는 두 팀이 서로 자기 편 쪽으로 줄을 끌어당겨 힘을 겨루는 운동 경기입니다. 这个运动呢是两个队伍呢分别的在两侧啊拉一根绳子这样的一个比赛。 1990년도부터 1920년도까지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据说在1900年至1920年的时候，在夏季的奥运会当中是正式的项目。 줄다리기는 줄 이외에 특별한 도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这个拔河这个运动呢不需要绳子以外的其他的工具。 사람의 손과 줄만으로 줄을 당깁니다. 只要有人的手放在绳子上去拉动绳索就可以。 줄을 당겨서 가져가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绳子到了自己的那一处的，那就是获胜的队伍。 때로 줄다리기를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집단 간의 세력 싸움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有时拔河呢也是关于竞争关系的这样的一个势力的斗争。 이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 하나가 협력입니다. 这个赢得这个拔河比赛的这个秘诀就是合作。 때로 많은 사람들의 팀이 이길 수 있습니다. 有时在队伍当中人多的一方会得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줄을 당기는 팀의 협력입니다. 但是更重要的是拉绳索的这个队伍当中他们的合作。 한 번에 같은 힘으로 줄을 당기는 협력입니다. 就是一次性的用同样的力量拉绳索的这样的一个。 그래서 줄다리기를 할 때 영차, 영차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所以在拔河的时候也会喊着加油加油这样的口号。 함께 힘을 주어 줄을 당길 때 승리하게 됩니다. 一起用力量拉绳索的时候就会取得胜利。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마치 줄다리기 경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今天我们一起来读的马太福音的九章的话语，就像拔河一样的这样的一个内容。 줄다리기 선수처럼 일꾼이 필요합니다. 这个拔河呢也需要有工人。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有时为了收割也需要大量的工人。 근데 일꾼이 모자랍니다. 但是呢，工人他不够用。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所以呢，因着需要工人的原因，所以主人要去招工人来。 오늘 말씀의 제목은 今天我们所分享的话语 일꾼을 보내 주소서입니다. 我们的主题是请打发工人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通过今天的信息呢，我们一起来了解一下耶稣为什么说这样的话。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第一呢，首先耶稣想要的是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他首先来传讲天国的福音。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今天的经文当中，我们可以看到耶稣所行的神迹。 먼저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首先我们来看马太福音的9章27节的话语。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这里说耶稣从那里往前走，有两个瞎子跟着他，喊叫说：“大卫的子孙，可怜我们吧。” 27절에서 기록된 거기는 관리의 집입니다. 这个27页当中所记载的是官员的家。 예수님에게 한 관리가 찾아옵니다. 耶稣呢去到这个官员的家里。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합니다. 他说自己的女儿刚刚死去。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他求耶稣用手摸他的身上，他就能够活过来。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去了这个官员的家。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他抓住了这个少女的手。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后来这个女孩奇迹的复活了。 이 기적의 소식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这个消息传遍了各地各乡。 이 일이 있은 후 두 맹인이 찾아옵니다. 因着这事以后，两个盲人也来找到了耶稣。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他们来到耶稣的面前来呼求。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합니다. 他们呼喊说耶稣是大卫的子孙。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并且他们求耶稣说可怜我们吧。 예수님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예수问这个盲人们 28절입니다. 28절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这里说耶稣进了房子瞎子就来到他跟前耶稣说你们信我能做这事吗他们说主啊我们信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问你们相信我能做这事吗 맹인들은 대답합니다. 他们回答 주여 그렇게 믿습니다. 主啊我们相信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摸了他们的眼睛说了这样的话 29절입니다. 29절的话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就摸他们眼睛说照着你们的信给你们成全了吧 믿음대로 되라 给你们成全了吧 맹인의 눈은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这样的时候瞎子的眼睛明亮了 관리의 딸을 고치신 기적 就像是你这个女孩被医治一样 맹인의 눈을 고치신 기적 就像是这个盲人被医治一样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예수的这个事迹传遍了各个地方 9장 35절입니다. 9章的35节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냐 这里说耶稣走遍各城各乡在会堂里教训人宣讲天国的福音又医治各样的病症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예수走遍了各城各乡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在会堂里教训人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宣讲天国的福音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又医治各样的病症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这个天国的福音是王国的好消息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换句话说，福音就是上帝为了拯救人类，通过耶稣基督告诉我们的大好的消息。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福音的这个核心呢，就是上帝的儿子耶稣基督。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因为所有的世人都因着罪都要得到审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因为所有的人都是罪人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所以所有的人类都要面临死亡的审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위해 대신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但是完美的耶稣基督呢，他为了我们人类成为了代赎的赎罪祭。 인간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예수呢代替了我们所有人类的罪过。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所以呢，福音的核心呢，就是无论任何人只要来到神的面前，愿意悔改，他就能够得救。 이것이 인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这就是我们全人类的好消息，也就是福音。 특별히 천국 복음이라고 기록된 킹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特别这个天国福音所讲的 kingdom， 这个就是说的神的王国。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神的王国有很多的意思在其中。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직접적으로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首先呢，上帝王国呢，有时直接在意味着国家的人民。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第二呢，上帝的这个王国呢，指的是上帝的统治和影响的这样领域。 이 영역은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这个领域呢，可以成为现在，也可以成为未来。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지배입니다. 这个上帝的王国呢，也是上帝统治的与支配。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在这个里面，10章15节当中，耶稣也将上帝的王国说小孩子一样的人可以得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说我实在告诉你们凡要承受神国的若不像小孩子断不能进去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在约翰福音三章的三到五节当中，耶稣告诉尼哥底母说：“凡从水和圣灵生的，就能够得到重生，进入到天国的国度的里面。”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回答说：“我实实在在告诉你，人若不重生，就不能见神的国。”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说：“人已经老了，如何能重生呢？岂能再进母腹里生出来吗？”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说：“我实实在在的告诉你，人若不是从水和圣灵生的，就不能进神的国。”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왕직을 의미합니다. 神的王国呢，意味着上帝的统治、主权和王权。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준비와 약속입니다. 旧约是上帝对王国的期待、准备和承诺。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약속의 성취입니다. 新约是由耶稣基督的降临开始的，上帝的王国的到来，承诺的实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차지하는 영역의 나라 그 이상입니다. 上帝的王国呢，比占据任何地区的国家都多。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神是用基督的血统治了和引导救赎的百姓。 따라서 所以呢，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는 자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민족성이나 혈통을 초월합니다. 由耶稣基督重生的圣徒组成的上帝的王国的人民，超越了民族和血统。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就是说，对于犹太人和外邦人来说没有区别。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이중적입니다. 上帝的王国呢是时态呢是双重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에 임하셨습니다. 上帝的王国就是现在已经降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28절의 话语.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这里说我若靠着神的灵赶鬼，这就是神的国降临在你们这里了.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又说上帝的国就在你们的里面。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路加福音的17章的20节的话语。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说人不要说看到在这里，看到在那里，因为神的国在你们心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说神的国就在你们的心里。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개인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这里说天国近了，你们应当悔改。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说 天国已经近了.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也就是基督的来临是上帝的国临近了.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这里指的就是耶稣基督的再临啊，预示的未来成就神的国. 즉 구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아직입니다. 在这个旧约里看的时候，上帝的国是一直存在的。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在新约当中看的时候，神的国是已经完成了。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이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但从这个末世论来看的时候，上帝的国还处于现代状态。 성도 여러분, 我们弟兄姊妹们，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愿我们都能够相信耶稣所传的天国的福音。 믿을 때 맹인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就像是我们相信的时候，盲人的眼睛能够得以开了一样。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在生活当中能够体会到神这样的恩典。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所生活的共同体能够成为神的国。 그러면서도 就这样也是.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就像末世论所说的一样，愿我们也能够在这个地上预备神的国。 두 번째로, 第二呢? 예수님께서는 예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他怜悯了我们。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福音9章的36节的话语。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他看见许多人就怜悯他们，因为他们困苦流离，如同羊没有牧人一般。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他怜悯了众人。 개역 한글 버전에는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这个韩文圣经当中一本当中，我们可以看到，这里面体现到的是感到了同情。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他看见这个众人拥挤，就同情他们，因为他们困苦迷失，好像羊没有牧人一样。 개역 개정에서는 불쌍히 여기시니. 在这个英王这个签订本里边，这里面是怜悯。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니로 번역된 영어는 compassion입니다. 在这个里面有同情的意味着，英文的里面有同情的一个意思。 헬라어로는 希腊文 스플랑크니조아미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뜻입니다. 在这个单词里面有这个恳切的意思。 동정을 느끼다, 열정을 갖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动词里面有心生怜悯。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창자라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합니다. 在这个新生怜悯的里面，就是斯普朗克尼佐马伊。 즉 유대인들은 내부의 창자로부터 동정심이 우려나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동정심에 대해서 강조한 표현입니다. 是他们心里得到这样的感动，有激情在这里面。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看到众人就怜悯他们。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说他们好像没有牧人的羊群一样。 양은 소과에 속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这个里面羊的它是一个被这个人们领养的这样的一个动物。 양은 이스라엘에서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축입니다. 在这个以色列民当中，这个羊与人有很近的关系。 양은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羊是献祭的这样的物种。 또한 큰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也是重大的财产。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羊需要有人来这样的喂养。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합니다. 它有的时候想要到高处。 1년에 두 번 정도 새끼를 낳습니다. 羊也会一年有两次生育。 중동 지방에서는 양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在中东的这个地区，每只羊都有它的名字，羊也愿意跟随呼唤它名字的人。 그러나 목자나 무리의 우두머리가 없으면 모두 흩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所以呢，这个羊如果没有牧人的时候，他们就会分散。 그럼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那么牧者他是什么样的角色呢？ 목자는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牧羊人呢是看守羊群、照顾羊群的人。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这个在那个以色列人当中，这个牧羊人他们是一个非常熟悉的职业。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도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在圣经当中，我们可以看到亚伯拉罕、以撒、雅各、大卫，他们曾经都是放羊的人。 목자는 양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牧羊人是羊不可缺少的存在。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풀을 찾아 배불리 먹여야 합니다. 牧羊人呢，要找到草喂饱羊这样的人。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양떼를 거느리고 자주 이동을 했습니다. 牧羊人呢，也是要寻找新的牧场的这样的带领者。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봐야 했습니다. 牧羊人呢，也要帮助羊不要走迷了路。 목자는 때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牧羊人也要为丢失的羊去负责。 그래서 매일매일 양의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所以他们掌握羊群的数目。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돌보는 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所以牧羊人他们都非常的清楚自己的羊。
목자들은 자기가 돌보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목양인은 会把每只羊给他们起名字. 여러 목자들이 같은 지역에서 목축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有的时候呢几个牧羊人他们的羊会放到一起牧放. 이런 경우 자기들의 양떼를 함께 한 우리에 넣어 밤을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在这种情况下呢他们也会把自己的羊群放在一起过夜. 그러나 아침이 되면 각자의 목자들이 자기 양을 각각 이끌어냈습니다. 但是到了早晨的时候各自的羊各自的牧羊人会领着自己的羊去牧羊放羊. 예수님께서는 무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呢怜悯了这些人们.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可以说这就是父神的心. 목자 없는 양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没有牧人的羊是非常危险的. 성도 여러분. 我们弟兄姊妹们. 여러분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愿我们不要成为没有牧人的羊.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耶稣成为我们每个人的牧羊人. 예수님과 같은 목자와 함께 愿我们都能够像与像耶稣这样的牧人一样.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都能够在一起享受他的平安与恩典. 세 번째로 第三, 예수님께서는 예수 일꾼을 요청하셨습니다. 他请了工人.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마태福音 9章37节的话语.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于是对门徒们说要收的庄稼多做工的人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对他们说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说要收的庄稼是很多的. 추수는 익은 곡식이나 과일 등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收割的时候呢有的时候会收割一些成熟的谷物和水果. 이스라엘에는 일반적으로 세 번의 추수가 있었습니다. 在以色列当中一般有三次的收成. 4월에서 5월에는 보리 추수를 합니다. 在那个5月4到5月的时候要收大麦. 6월에서 7월에면 밀을 추수하였습니다. 6至7月要收小麦. 가을인 9월에서 10월에는 과일이나 포도 등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在秋季的时候9月10月要收水果和葡萄. 이스라엘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这个以色列的这个收成的日子呢是上帝的祝福的标志. 성경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在圣经当中我们可以看到这个收获的是上帝给的礼物.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圣经当中给了这样的命令，初熟的这个果子要献给神. 또한 추수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하여 일부를 남겨 두도록 명령하였습니다. 而且圣经当中还告诉我们，在收割的时候还要给这个孤儿寡妇、陌生人，给他们留下，分给他们一些部分. 추수는 때로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这个收获呢是用于象征的意义. 추수는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收获呢是辛苦工作后的回报.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它也象征着末日的和神的审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但是耶稣说 추수할 것이 많다. 有很多要收割. 그런데 但是呢 일꾼이 적다. 工人很少.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这个工人是什么样的人呢? 구약에서는 주로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在旧约当中，他经常被指在奴隶这样的术语当中.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但是呢，在新约当中呢，它主要是来表示处理这个耶稣基督事工的有关属灵工作的人们。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일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使徒保罗在他所写的书信当中也提到了这个工人.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추천하였습니다. 在这个罗马书16章的一节当中，他推荐了菲比，他是坚格里教会的工人.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这里说我对你们举荐我们的姊妹菲比，她是坚格里教会中的女执事。 또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此外，在哥林多后书3章6节当中，基督徒也被称为新约的执事。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哥林多后书的3章6节的话语。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这里说他叫我们能承担这新约的职事，不是凭着字句，乃是凭着经意，因为那字句是叫人死，经意是叫人活。 또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此外呢，在哥林多后书的6章4节当中也记录了被称为神的仆人的这样的话语。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反倒在各样的事上表明自己是神的用人，就如在许多的忍耐、患难、穷乏、困苦。 일꾼이 부족합니다. 因为工人缺乏。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所以耶稣对门徒们说了这样的话。 9장 38절입니다. 9장 38절的话语。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所以这里说，所以你们当求庄稼的主打发工人出去收他的庄稼。 추수를 해야 합니다. 需要收获。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没有人去收割。 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主人来邀请。 일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要邀请，要差派工人。 이것이 비밀입니다. 这就是秘密。 우리의 사역은 我们的事工。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不是靠着我们能力去做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有另外一个主人。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主人就是神。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我们所有的基督徒都是上帝的仆人。 하나님께서 神呢 우리를 他 일꾼으로 差派我们 보내주셔야 差派我们成为工人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我们才能够工作。 성도 여러분 弟兄姊妹们 예수님께서는 예수구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他宣扬了天国的福音。 우리도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我们要出去宣告天国的福音。 선포를 하기 위해서 为了宣告福音。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需要胆量。 때로는 有的时候。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面对那些不知道天国福音的灵魂们。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我们要怜悯他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自己做不了。 하나님의 보내시는 일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我们要与差派的神的仆人们一起。 성도 여러분, 弟兄姊妹们。 여러분을 我们呢 하나님의 일꾼으로 我们成为神的用人。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我们愿神来邀请我们。 여러분의 삶이 在我们生活当中。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愿我们都成为神的仆人。 여러분 모두가 我们每一个人。 하나님의 일꾼으로 我们都成为 함께 사역하는 我们一起来事工。 동역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祝愿我们都能够成为同路人。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我们来祷告。 오늘 말씀을 통해서 通过今天的话语。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我们想要知道神的心意。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예수所传扬的福音。 우리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我们也愿意宣讲。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불쌍함을 우리도 느끼길 원합니다. 求主让我们有怜悯之心。 추수할 주인이 일꾼을 보낼 때 当主来差派收割的工人的时候 저희가 선택되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求主来差派我们。 우리를 일꾼으로 준비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祈求主来预备我们。 저희를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感谢主的呼召我们。 저희가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我们愿意去尽心竭力。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主你来呼召了我们。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引导了我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我们奉主耶稣基督的名祈求祷告。 아멘, 아멘.